우리 테니스장에서 찍는 거는 진짜 한 2년 만에 찍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데디몽키입니다. 블루몽키입니다. 네. 네, 여기는 월배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이고요. 저희 데디몽키와 블루몽키가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 선수, 엘리트 선수반을 지도하고 운영한다고 한 3년 정도를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잘 없고 해서 잘 못 찍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엘리트 선수반이 이제 망하면서 폐업은 아니고 선수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동호인도 같이 양성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활동도 조금 열심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뭐 어떠셨나요, 우리 블루몽키님은? 뭐 이래저래 선수 애들도 많이 티칭을 하고 동호인분들도 티칭을 했는데, 주로 이제 내가 아카데미 선수들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여기서 동호인 레슨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기 레슨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초등학교, 초등학생 선수들만 양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동호인과 같이 초등학교 선수와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선수들 정도는 동호인들도 충분히 이제 연습이 되고 게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윈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자꾸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월배 테니스장에서도 이제 저희 데디몽키와 블루몽키가 동호인 레슨을 이제부터 열심히 지도를 할 거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뀐 게, 저희가 몽키 테니스가 원래 윌슨에서 협찬을 받다가 윌슨에서 나가리 되고 윌슨과 이제 계약 해지되고 통보를 받고 제가 이제 이 헤드를 옮겼습니다. 라켓은 헤드죠? 아, 그렇죠. 스피드 레전드 프로죠. 예,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윌슨을 한 7, 8년을 썼는데, 이때까지 윌슨을 왜 썼나 싶을 정도로 라켓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좀 많이, 윌슨에 비해서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요즘에 라켓 덕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윌슨을 쓰기 전에 헤드를 썼었거든요. 헤드를 옛날에 스피드 MP, 그 다음에 프레스테이지도 썼는데, 그 다음에 RF에 빠져가지고, RF를 한 5, 6년을 썼죠. 괜히 제 살을 깎아먹지 않았나, RF를 써서. 무거운 거 들고 용 쓴다고. 지금 굉장히 편안함을 찾았어요. 약간 발리 네트 플레이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셨나요? 네, 타구감이 굉장히, 일단 타구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네. 네. 저희 몽키 테니스는 앞으로 헤드와 함께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라켓은 헤드다. 우리 저희 뒤편에 여성 동호인분들이, 우리 뭐, 테린이죠. 네. 네,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월배 테니스장에서는 오전에. 여성 선수들을 굉장히 양성을 많이 하고 있죠. 테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좀 길이 막혔거나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저희 월배 테니스장을 찾아주시면 데디몽키와 블루몽키가 어두운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보일 수 있도록 다이너마이트로 뚫어드리죠. 아, 다이너마이트가 네, 나옵니까? 원래 터널 뚫을 때. 그러면 우리 테린이들을 위해서 강의라기보다는 조언이죠. 테린이분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테린이분들이 테니스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쳐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치님들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도 뭐 각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죠. 레슨을 할 때는 자세를 잡고 스윙을, 내 스윙을 해서 공을 칠 수 있으나, 경기에 들어가면 우리 뭐 한 2년 미만, 3년 미만 정도의 테니스 분들은 내가 레슨할 때 했던 그런 스윙으로 경기를 하는 게 어렵죠. 스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스윙을 자신 있게 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스윙을 하려고 신경 쓰면 에러 확률이 높고, 경기를 할 때는 조금 스윙을 다 하지 않으셔도 경기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뭐 선수들도 뭐 그랜드슬램이나 우리 선수들, ATP 선수들 시합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리버스 스윙이 많죠. 풀스윙을 우리가 여기서 내추럴 스윙처럼 여기까지 갖고 오는 스윙도 물론 많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급할 때나 동작이 급할 때, 때로는 역동작 때 이렇게 끊어치는 리버스 동작이 이렇게 많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윙을 끝까지 풀스윙을 했다라기보다는 짧게 짧게 끊어친다고 봐야 되잖아요. 공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밀려가지고, 그죠?
내가 원하는 코스보다는 밀려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자, 내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선 요렇게 탁탁 끊어서 치는 게 짧게, 그죠? 약간 뭐 발리도 아니고 스트럭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테리니 분들이 오히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끊어서 치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의 실수를 줄이고 내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공을 상대방 전이 위로 로브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피해서 칠 수 있는 컨트롤은 오히려 이게 더 낫죠. 테니니 분들은 이렇게 짧게 끊어서 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늘 레슨을 할 때나 늘 나의 목표나 나의 발전성이 있게는 항상 이 스윙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공이 짧게 올 때도 그죠? 옆에서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에 이렇게 보내는 게 우선인 상황도 많죠, 경기할 때. 그게 여성 테니분들 다 이렇게 많이 치시잖아요, 그죠? 스윙 모사 하다가 다, 예. 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예. 네. 호! 이렇게 치시잖아요. 수준이 낮을수록 스윙을 끝까지 하는 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일찍이 인정을 하고 내가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짧게 끊어서 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저희도 급할 때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하지만 장래를 봐서는 스윙을 길게 해야 되는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된다. 앞으로 저희 몽키 테니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몽키 테니스.